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가을이 이제 깊어가고 있고요. 이제 단풍 구경 좀 하려고 그랬더니 벌써 떨어지고 있고, 다음 주는 벌써 추수감사주일이 바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수감사를 농사력으로 보면 1년의 수확을 기뻐하며 우리 감사하는 절기고요. 영적으로 보면은 내 인생의 막바지 하나님 앞에서의 열매를 확인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또 역사를 통해 보면 세상의 끝 심판과 종말의 날에 수확할 것을 생각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또 풍성한 은혜의 날로 맞아야 되고요. 그를 위해서 미리 말씀으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감사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한 크리스찬 작가가 자신의 책 서두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난 최근 내 사무실 직원들에게 주 월급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오른팔에 혹이 만져져서 MRI를 찍었는데 그 결과가 큰 걱정입니다. 아내 캐롤은 호르몬 불균형으로 고생 중인데 좋은 치료책을 못 찾아 걱정입니다. 나는 최근 집 정리가 안 돼서 언제 산만한 살림을 정리할지 걱정입니다. 나는 최근 대통령이 국정운영이 마음에 안 들어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비슷해요. 미국 사람인데. 계속됩니다. 나는 물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를 떨치지 못하는 나 자신이 염려됩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내 자신이 염려하는 겁니다. 근데 나와 내 아내는 우리 문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효과는 기적적이고 임상적 경험도 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식전 식후 언제나 가능하고 호흡곤란 가슴 통증 때도 수시복용이 가능하고 물과 함께 먹어도 좋고 물 없어도 됩니다. 처방전도 필요 없고 부작용도 없으며 더구나 무료입니다. 이 치료법을 일컬어 땡큐 세라피라고 합니다. 책 이름이에요. 땡큐 세라피. 돈 베이커가 쓴 책인데요. 거기서 나온 글이에요. 감사의 치료 능력을 자신의 삶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며 쓴 책입니다. 이 치료법은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고 실천하셨고 우리에게 권장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며 감사를 실천하고 적용하고 배워야 될까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늘 그 앞에 있는 사소한 먹을 것 앞에서도 감사하며 사신 걸 볼 수 있어요. 우린 식사할 때마다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니,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이제 보면 애들이 그래요. 내 주변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애 별로 못 봤는데 그렇게 해요. 너는 하지? 얼마? 잠깐 눈 감았다 떠. 뭐 이렇게 우리 아들이 얘기하잖아요. 설문해봐서 도대체 식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대개 5초에서 10초.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몰라요. 그럼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이게 좀 헷갈릴 경우가 있어요. 밥 먹을 때는 기도하고 간식 먹을 때도 기도해야 되나요? 뭐 혹시 물 먹을 때도 기도해야 되나요? 물은 영향이 없지만 주스는 영향이 있는데 뭐 이거 따지다 보면 되게 헷갈려요. 주식은 하고 간식은 안 한다. 저기 씹는 건 하고 안 씹는 건 안 한다. 요거 따지다 보면은요, 이걸 따져서 하는 사람을 바리새인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 이거 따져가지고요 자기만 할 뿐더러 주변 사람을 째려볼 거잖아요. 물론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근데 이렇게 따져보면 한이 없어요. 기도는 얼마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식을 갖춰야 됩니까? 매초를 해야 되나요? 언제 해야 됩니까? 누가 그랬어요? 씹는 건 하고 마시는 거 하지 말자 누가 제안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 더 했대요. 그럼 껌 씹을 때는요? 이렇게 어렵죠. 이런 거 따져서 신앙생활을 하면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감사할 수 있잖아요. 잠시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감사, 주신 사람 감사하면서 먹어도 되고요. 잠시 눈 감고 기도해도 되고요. 어떻게든 감사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모든 음식 앞에서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특별히 그 최후의 만찬 자리, 너무나 중요한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런 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아, 여기서 해결 하나 했네요. 아, 마시는 것도 감사기도구나.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를 하시고, 또 그 다음에 19절에는 어땠습니까? 19절에 보면은요, 떡을 받으시고서도 감사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눠주십니다. 아,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떡과 잔을 나누십니다. 그럼 이때만 특별히 기도하신 겁니까? 아닐 거예요. 어떤 식사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잊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광야의 식사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감사의 기도를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식사와 같은 일상 다반 사이에서도 감사하며 사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 가운데서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있죠.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앞부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과 간구를 하고 나서 사람을 향한 내용이 들어가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임과 동시에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고 그 양식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온당한 일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문제로 씨름하며 살고 있습니다. 문명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요, 지금 최근에 어떤 농업기구의 통계를 보면 세계 인구 중에 8억 이상이 기아 상태이고, 그러니까 인구의 14%, 7, 8명 중에 한 사람이 기아 상태입니다. 또 그 중에서 매년 2천만 명 정도가 기아와 그에 따른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매일의 끼니를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함께 이런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중보하며 또 기회 되는 대로 그것을 돌 쓴 기회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동료가 있건 어디든 식당에서건 식사의 자리에서 잠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러나게 표시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건 나의 신앙 고백인과 동시에 간접적인 전도가 됩니다. 그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나를 찾아오세요 하고 간접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식사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서 나의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서 음식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 의사 존 자빈이라는 사람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차이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참 꼭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식사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질병을 예방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신비한 백신이 생성된답니다.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는 항독소가 생기고 일종의 방부제 성분으로서 위장 내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발용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안티셉틴이란 효소가 나온다고 그래요.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건강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때 몸이 먼저 반응해서 유익한 물질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바꿔야 돼요. 감사가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 없이 먹는 기름진 음식보다 감사하고 먹는 소박한 음식이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모니터를 들으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식사할 때 가끔씩 이 불만 있는 사람이 가끔 있대요. 저도 보니까 요즘 식사가 좀 이렇게 딱 그 밥, 국 뭐 한두 개, 이게 뭐야 이럴 때가 가끔 있다고 그래요. 물론 극소수겠지요. 그 섭섭한 건 마찬가지인데 또 동일한데 그 중에서 밥이 이게 뭐냐 그래갖고 막 큰 소리로 이렇게 하신 분도 한두 명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우리가 6.25도 겪고 가난한 시대를 다 겪었는데 교회에서 따뜻한 밥 먹으면
저는 늘 감사하는데 아 참 조금 그렇다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서도 그 함께 모였을 때 공동식사 때문에 불만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그랬거든요. 아, 정말로 배고프면 도시락 싸서 먹고 오면 되고요. 아, 교회에서 먹을 때는 감사함으로 먹을 때 감사의 보약을 얹어 먹을 때 무엇을 먹든지 최고의 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오늘부터 식권을 발행할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식권은 돈 내고 사는 식권이 아니고요. 감사 식권을 다섯 장씩 들여가지고 먹기 전에 다섯 개를 다 써야지 식사를 하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한 장은 만든 사람에게 써야 돼요. 잘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배식하는 사람에게 한 장 써야 돼요. 아유 수고하신다고 감사하다고. 나머지 세 장은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옆에 먹어주는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그냥 나눠준 셈 치고 오늘부터 실천하셔요. 감사하고 먹으면 맛있고 영양도 있고 좋은 게 와요. 이게 뭐야 김치 쪼가리가 뭐 이런 얘기하면 그 얘기하는 순간 다 달아나요. 복이 달아나고 건강이 달아나요. 식당을 변명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요새 식자재 값이 너무 올랐어요. 한 끼에 600명 정도 먹는데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택도 없다고 그래요. 참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막 꾸려나가는 거 보시면 제가 안타까워요. 재정적으로도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소박한 음식에 감사하여서 감사의 반찬이 풍성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든 분에게 감사하고 섬기는 분에게 감사하고 같이 먹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감사의 반찬이 넘쳐가지고요 오늘부터 교회에서 밥 먹다가 살찌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 앞에 늘 감사하셨어요. 최후의 완찬 자리에 뭐 산의 진미가 있었겠습니까? 빵 한 조각, 포도주, 빵 찍어 먹을 뭐 이런 거 요거 왜 몇 개 없었어요? 예수님은 훨씬 더 소박하게 드셨어요. 그런데 늘 감사했어요. 광야에서 감사할 때 물고기, 빵 그것뿐. 그 물고기는 아마 그 반찬적은 짠 물고기였을지 모르겠어요. 감사하며 드셨어요. 풍성했어요. 우리가 너무 배부른 소리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먹을 것 앞에서 늘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하실 때에 축사하셨다라는 말이 종종 나와요. 즉 축복과 감사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보면 축복이 나올 만한 감사가 나올 만한 상황은 별로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축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손에 들린 것 작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 즉 적은 식량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온 작은 소년의 정성을 보셨어요. 그 작은 정성 귀하게 여겨서 예수님께로 가져온 제자들의 그 작은 믿음을 보셨어요. 무엇보다도 그런 작은 식량이라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과 감사를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객관적으로는요 가진 건 적고 모여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 2만 명 정도가 앉아있었던 걸로 추측을 합니다. 무리들의 피로는 어마어마하고요 가진 건 너무나 작아요. 그런데 축복하고 감사하고 떼어 나눠줄 때에 모두가 먹고서 열두 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정체는 감사의 기적이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한 자루의 촛불로 인해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그 별빛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늘 감사로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감사는 또 다른 축복과 기적으로 이어질 거예요. 이 추수감사의 원조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 미국으로 옮겨갔던 청교도들 있잖아요. 메이플라워호라는 그 상징적인 배 지금도 얘기하고 있죠. 그 청교도들이 미국 가면서
첫 번째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갔던 그들이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상륙해서 했던 감사의 내용들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해요. 평균속 2마일밖에 안 나왔지만 117일 동안 계속 전진케 됨에 감사합니다. 항해 중에 두 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자들 몇 명이 파도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에 감사합니다.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방황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인디언을 만나서 상륙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에 한 명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안 나옴에 감사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앞에 전반만 보면 불평할 걸 투성이에요. 근데 그것을 감사로 바꾸고 승화했던 그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들, 그들이 주축이 되어서 뿌리가 되어 세워졌던 미국, 미국이라는 나는 지금도 세계 최대의 신앙 대국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 믿음의 나라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늘 중보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입장에는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복을 줄까요? 늘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지속적으로 불신하고 불행을 연습하는 자인데 이 사람의 복을 줄까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늘 감사하고 만족하고 믿음 갖고 사는 사람 어디에 복을 주겠습니까? 오늘도 지극히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고 감사함으로 더 큰 복을 수확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삶의 위기 앞에서도 감사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위기가 닥쳤을 때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 같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기도한 장면이죠. 병을 앓다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소망은 끊어졌습니다. 더운 날씨입니다. 시체의 부패가 시작되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니 벌써가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저 무덤을 열어라 그럴 때에 냄새가 나요. 그렇게 주의 반응이 있었어요. 절망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열어라 하신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간구 기도입니까? 탄식의 기도입니까? 위로의 기도입니까? 감사의 기도였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죽음의 현장은 슬픔과 아픔의 감정이 가득한 곳이죠. 예수님도 친구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 위기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살펴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 식사 자리면서 동시에 위기 직전이죠. 잠시 후면 체포되어서 재판받고 십자가 지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지금 나누어주는 떡은 이미 곧 이제 곧 부서질 자신의 몸이고 이제 나누어주시는 잔은 이제 곧 흘릴 자신의 피입니다. 그것을 나누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드리신 예수님, 식사를 마친 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감사 기도한 후에 마태복음 26장 30절을 보면은요, 찬미하고 감람삼으로 나아가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곧 이어질 고난의 자리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감사의 거룩한 습관을 유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친구의 죽음 앞이든지 자신의 죽음 앞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조차 사용해서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직접도 오시고 집에서도 다니엘 기도를 많이 참여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해요. 아유, 예전에는 참 저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 많았지. 그러다 깜짝 놀라는 게 요즘에도 환난 당하는 사람 저렇게 많네. 인생의 고통, 가족의 굴레, 환난 앞에서 힘들었겠다. 들으면서 참 마음이 그래요. 근데 듣다 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악조건을 소재 삼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됩니다. 아, 저것조차 소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걸 보게 돼요. 바로 그런 것이죠. 지금은 감당하지 못할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실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확신 가운데 드렸을 거예요. 친구의 죽음이요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르치는 도구가 됨을 확신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기도를 드리신 거죠. 자신의 죽음이요 인류의 구원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확신하여서 십자가의 잔도 기쁨으로 감사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요 역경과 고통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불평과 원망뿐인 생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축복의 삶을 살 겁니까? 선택할 수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불평은 마귀를 기쁘게 할 거예요. 사단이 우리 귀에 매일 속삭인다고 그러죠.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봐라. 이는 너희를 향한 마귀의 뜻이니라. 그런데 마귀자를 살짝 빼고 딴 걸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면 살 겁니까?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엄청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불평 제조업자가 아니라 감사의 제조 유통업자로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 재정 상황을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사랑 헌금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분들이 반응하시는 거 보고 감사했고 아마 오늘도 많이들 기쁨으로 헌신하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마침 은행 적금을 탔어요. 그래서 그대로 갖고 오신 권사님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즉시 헌금하신 분 계시고 원단위까지 몇십 매동까지 딱 해서 그대로 보내신 분도 계시고 참 그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 같아요. 억지로 했겠습니까? 분명히 감사를 했을 것이고요.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한 기준은 다르겠지만 교회를 사랑하여서 우리 교회 앞으로도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쓰임받기 위해서 작정하여 드리는 교회 사랑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 감사에 더 크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의 삶은 이 감사가 있을 때 삶이 풍요로워지고 복되게 됩니다. 어떤 여건 속에서도 이런 감사를 훈련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이 데니스라는 설교자가 소개하는 감사치유법의 적용 사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세탁할 옷이 집구석에 쌓여있다면 감사합시다. 적어도 갈아입을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당신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고장난 곳이 있습니까? 당신은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네요. 멀리서라도 주차할 곳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잠시라도 걷고 운동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만한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옆에 앉은 성도의 찬송의 음정이 엉망이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입니다. 아침에 자명종 소리가 시끄러우면 감사하십시오. 이제 일어나 일할 수 있는 하루를 선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면 감사하세요. 당신은 오늘 하루 생산적으로 살아간 겁니다. 어떤 처지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이 감사의 훈련이 된 사람의 하나님은 더 복된 감사의 조건을 넉넉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도 감사합니다. 또 스스로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 오늘 너무 좋아요. 고백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할 겁니다.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교회 사랑하는 감사의 마음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표현하여서 큰 열매 맺는 저 여러분과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